여러분, 이거 아세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이유 말입니다. 먼저 이 발렌타인데이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기원전 3세기 황제 크라디오스 2세가 전쟁 중에 만든 결혼을 금지시킨 규율을 깨고 사랑하는 연인들의 결혼을 주선하다 처형당한 성 발렌타인의 기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란 게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발렌타인데이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2월 14일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드나 꽃 같은 선물을 주는 풍습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죠. 아니 그럼 초콜릿은 언제부터 주게 된겨? 사실 발렌타인데이 하면 떠올리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풍습은 사실 동북아시아권에서만 볼 수 있으며 이것의 유래는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발렌타인데이의 풍습은 20세기 초반에 일본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본 내에서도 서양 문물에 눈뜬 당시의 지식인이라 불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한 붐을 이루게 되죠. 이후 1936년 고베에 위치한 모로조프 제과라는 곳에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발렌타인 초콜릿을 전합시다 라는 이벤트를 2월 14일에 맞춰 시행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땐 뭐 굳이 여자가 초콜릿을 줘야 한다 뭐 이런 건 없었죠. 아무튼 이 판촉 행사는 일본에 거주하는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당시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에 큰 수익은 거두지 못하고 그저 그런 이벤트로 남게 되죠. 그렇게 아름아름 잊혀져 가던 발렌타인 초콜릿 문화는 1960년부터 크게 사회적인 열풍을 일으키게 되는데, 195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된 여성 해방 운동인 우먼 리브 운동이 1963년에 일본에 상륙하게 되죠. 당시만 해도 일본은 남녀 차별이 심하고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당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지던 학생 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의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는 페미니즘이 크게 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자도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선물을 주고 고백할 권리가 있다라는 성평등적인 관점이 커지게 되며 발렌타인 초콜릿은 여성들 사이에서 남자에게 주도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로 유행하게 되죠.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제과가 여성들 사이에서 수요가 많은 발렌타인 초콜릿을 대기업에선 최초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여러 캠페인들을 열게 됩니다. 어떻게 초콜릿을 더 팔 순 없을까 라고 많은 제과 회사들이 고민하던 찰나에 1968년 소니의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모리타 아키오가 소니 계열의 수입 접화점을 중심으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구매해서 주변 남성들에게 선물하는 캠페인을 유행시키게 됩니다. 이른바 의리초코의 탄생이었죠. 이후 발렌타인데이의 초콜릿 선물은 일본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상륙하여 매 14일마다 벌어지는 꼴사나운 커플들의 각종 기념일의 원조가 되어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판촉 행사의 장으로서 자본주의 죄송합니다. 아무튼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이런 역사와 풍습이 만나 지금도 많은 연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몰라도 상관없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채널의 주인인 몰상식의 생일이란 사실이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